터미널 대체 부지를 어디로 할 건가? 구이공원을 대체 부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임대기 맞습니까? 왜? 그럼 본인은 주십시오. 국회의원이면서 그걸 모릅니까? 그 동서울 터미널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 것도 4년 전에 본인이 공약한 거 아니에요? 구이공원을 대체 부지로 하는 거냐고요? 예, 그걸 왜 모르고 있냐고요? 그것까지 그건 그런 것도 모르는 지금 국회의원이 무슨 지역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답변을 해보세요. 모르는지 아는지.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답변을 하시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 무슨 장학 퀴즈 합니까? 아니면 OX 퀴즈 합니까? 아니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이 하지 않습니까? 예의를 얘기를 해요. 구의공원을 터미널 대체 부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어떤 설명도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협의하는 사업이지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겁니까? 있을 뿐이고 개발의 주체는 신세계 프로퍼티가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답변을 계획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도 전혀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구의공원을 어떻게... 대체부지로 쓰는 게 맞냐고요. 왜 아니, 자꾸 말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그 대체부지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일머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머리 있는 오신환 후보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 내에 일부 부지를 임시터미널로 사용할 것인지 또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설명회를 통해서 신세계 프로퍼티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알고서 일을 하세요. 자양역 역명 변경도 회의록을 보니까 성동구에서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돼 있네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하셨어요? 뚝섬 유원 지역을 자양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도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니 회신 받은 거 맞냐고요? 해결하지 못하고 회신 받은 거 맞냐고요? 전혀 의원도 아닌 제가 했다고 하니까 오신환 후보님 답을 계속 못 하시나 본데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 대한 폄훼만 하지 마시고요 답을 아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폄훼가 아니라 일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성으로 몰리십니까? 행정을, 자신 없으세요? 행정을 직접 안 해보셔서 직접 하시면 건데.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드릴게요. 대해서.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도권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말을 하라고 하는데 말을 막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딴소리만 하시니까 그러시죠. 3개 기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것은 서울시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의 동의는 광진구청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제가 직접 통화하고 네, 설득해서 받아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을 하려면 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서 하세요. 아까 후보님께서 그러셨죠. 상대에 대한 조롱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인상까지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후보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에서도 어떤 회신도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가 묻는 겁니다.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회신을 의미로... 받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회신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본인들이 반대했으면 반대한다고 회신을 할 텐데 회신을 안 하는 것으로 이미 가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회신... 않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해보시고 하세요. 성동구청의 이제 의견을 국회의원 하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회의록 이거 점검하시는 것도 잊어버리셨습니까? 회의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오 후보님한테 이거 물어보는 게 행정을 좀 잘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모릅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뭘 답변합니까? 제가 지금 주도권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세요, 오세훈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계속 있으실 겁니까? 광진구에?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 지금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게 왜 거잖아요. 조롱입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님을 여기서... 대통령 만드는 게 조롱입니까? 아니 제가 국회의원 나가는 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오세훈 시장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조롱이지 그게 비난이고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왜 조롱입니까? 그만큼 충분한 능력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없으십니까? 국회의원 지금 지역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토론회에서 자, 그러면 이후에 선거 끝나고 대통령을... 나서도 광진구에 계속 계실 건가요? 고민정 후보는 여기 광진구 계속 남을 겁니까? 네. 당연히 저도 남죠. 저는 이사를 와서 지금 가족이 다 살고 있는데. 그렇죠. 떨어지든 붙든 무조건 광진구에 계속 계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상식에 맞는 질문을 해야지. 아니, 질문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싸우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 고민정 후보도 떨어지든 붙든 광진구에 계속 사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